처음이고. 나 맛을 그냥. 끈이 풀리셨네요. 아이고. 끈이 풀리셨네. 우리 타시네. 아, 개그 장난. 아니야, 아니야, 빨리. 내가 앉아서 뵐게. 아니, 수사 마셔야 되는데. 이렇게 넣어야 돼? 어, 진짜. 깔끔하게. 네. 아니 엄청 꼼꼼하게 다 챙겨주네요. 섬세하게 시야가 열려 있어. 그래서 다 챙겨주고. 나 안 보고 싶었어? 난 솔직히 보고 싶었어. 아, 이런 모습은 이제 어색해서 그렇게. 나 형 이렇게 차려입는 걸 처음 봐가지고. 나도 어색해. 삐뚤어지냐? 나도 어색해. 우리 형 멋있어야 되는데. 어우 소소해. 이게 진짜 아무나 있는 게 아니다. 왜 잘 어울리는데? 병이 형 전 여기 처음 봐가지고 이렇게 차려입은 모습을. 우리 사무장님. 변호사님. 너무 멋있네요, 사무장님. 변호사님. 와, 오랜만에 불러보네. 형 옆자리인가, 네? 그렇다고 들었어, 그래? 와, 너 보니까 되게 또 든든하다. 든든하셨겠다, 네, 진짜 든든했어. 진짜 나도 할 때마다 떨려, 진짜. 네, 송중기 배우도 항상 떨린다고 하더라고. 그렇게 경험이 많아도? 이제 약간 시작하고는 시상식 오랜만이니까. 한번 스탠바이 해주세요. 알았어, 먼저 들어가 있을게. 이따 봐. 형 멋있게 좀 찍어주세요. 젠틀맨. 떨어요. 네. 그래서 이게 크겠지? 그래서 계속 그런가 봐. 그냥 냅두는. 네. 계속 이래. 먼저 남자 연기사 후보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. 남자 연기사? 뭐? 박지원 쎄다. 와, 이야! 정직한 후보, 정직한 후보! 아, 안 될 것 같은데, 이거 너무 너무 잘해. 네. 아, 말이 이거 안 됐어. 와! 후보가 너무 쟁쟁한데, 진짜? 너무 쎄다. 조작품 너무 많아. 가끔 그렇게 안 좋을 때, 돼지 눈이 안 좋을 때가 있어. 아. 아, 최영훈! 우리 최영훈 씨! 야, 엄청나게! 야, 너무 센데? 그래서 와, 여기 낀 것만으로도 와, 대박이다. 이 긴장이 되실 만도 했겠네요. 제8 남자 연기사. 과연? 어, 제발! 누구? 너무 쟁쟁해! 너무 쎄, 너무 쎄. 아, 박지원이 너무 쎄. 진짜 다섯 명 다 줘야 돼, 사실 이거는. 다 줘야 돼, 다 줘야 돼. 다 주자. 송중기 씨가 손 잡아줬으면 좋겠어요. 속으로 제발, 제발 병영 이름 불렀으면 좋겠다. 어, 왜 이런 일이 생각이 들었습니다.